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항상 우리 촛불 행동, 촛불 시민들만 생각하면 든든하고 고맙고 큰 힘이 납니다. 반갑고 고맙습니다. 예, 저는 민생경제연구소 일하고 있고 안진걸TV에서도 일하고 있는 안진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촛불집회 못 나올 때 굉장히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다시 나왔고요. 그런데 한 가지, 저는 못 나왔어도 제가 일하는 안진걸TV는 오늘까지 82차 촛불대행진 82번 모두 생중계했습니다. 지금도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요 언론이 외면해도 늘 저희들과 함께해 주시는 여러 유튜브님들, 뉴미디어 채널 여러분, 진보 시민 언론 여러분께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즘 여러분 이체 양명주 다 들어보셨죠? 정말 처음 만든 분은 백운기의 정어리TV라고 합니다. 그분들이 이체 양명주를 이야기하길래 제가 사방팔방 퍼뜨렸더니 이제 시민 여러분들이 이번 총선은 이체 양명주 총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딱 맞죠? 이태원 참사, 최상병의 억울한 죽음, 양평고속도로, 그리고 명품 뇌물 수수와 인사 개입, 그리고 주가 조작과 잔고 조작, 촛불행동이 또 수없이 많은 시민단체들이 모두 고발해놓은 사건이지만 단 하나도 제대로 소환도 수사도 기사도 하지 않는 이런 사건들, 이체 양명주는 술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의 고통과 분노와 슬픔이요. 그래서 이번에 투표로 반드시 응징해야 됩니다. 예, 이체 양명주만 말하니까 서울했던지 또 매불쇼에서 또 뉴스공장에서 시민들이 저희들에게 보내준 구호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체 양명주를 오특고전해라는 구호를 보내주셨습니다. 뒤도 나올 겁니다. 오특고전, 오송 참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 윤석열 한동훈 정치검찰 일당에 110억이나 되는 불법 부당 특수활동비 횡령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전세 사기, 죄송합니다, 고발 사주의 주범이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처럼 애매받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 잊어서는 안 된다. 오특고전 기억하시겠습니까? 예, 오특고전으로도 안 된답니다. 이체 양명주 오특고전으로도 이 정권을 다 설명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일단 대부분의 국민들은 시장에 가서 마트에 가서 너무 놀랍니다. 윤석열의 875원 대파 공적 때문에 분노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 민생경제연구소가 만든 구호입니다. 물경민심입니다. 물경은 엄청난 대단한이라는 뜻인데 물경민심, 엄청나게 분노한 민심, 물가 폭등, 경제폭망, 민생파탄, 심판하자! 이체 양명주 오특고전 물경민심,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정권은 가까이 사과 하나라도 탄핵과 퇴진을 시켜야 될 사유인데 저희가 힘이 모자라서 어쩔 수 없이 지금까지 탄핵과 퇴진은 유예되었지만 국민들께서 아 기다리고 또 기다리던 투표율이 다가옵니다. 이체 양명주 오특고전 물경민심 투표로 응징하자! 예,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정권은 이틀막 정권입니다. 아시죠? 거기에다가 칼틀막 정권입니다. 황상무를 내세워서 언론인에게 회칼 협박을 했죠. 그저께 저희가 고
않습니다.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죠, 여러분. 그리고 요즘에 댓글이 많이 찾아나갑니다. 한동훈을 비판했더니 댓글이 찾아나겠다는 제보가 잇따릅니다. 제가 이 부분도 다음 주에 문제제기할 건데요. 입틀막을 넘어 칼틀막, 칼틀막을 넘어 대틀막까지 하고 있는 이 정권을 반드시 몰아냅시다.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치지 말고 우리 촛불행동과 또 우리 유튜브들과 또 뜻있는 시민들과 함께 갑시다. 감사합니다. 드디어